안녕하세요. 굴러투어입니다. 이번에 소개할 곳은 국내 최대 길이를 자랑하는 논산 탑정호 출렁다리. 저는 이곳에 가기에 앞서 바로 근처에 있는 백제군사박물관에도 방문해보았는데요. 과연 이 두 곳은 어떤 곳일까요? 이곳을 방문한 솔직한 여행 이야기 속으로 저와 함께 떠나보실까요? 황산벌 전투 진짜 이렇게 싸웠다는 건가? 여기도 고증은 안 맞네. 저 갑옷 저거 잘못됐는데. 여기 말도 탈 수 있나 본데? 승마 체험장도 있는데? 오, 무슨 꽃이야? 여기 국궁도 체험할 수 있네요. 예. 당근 줄 수 있어요? 아, 이건 천 원이에요? 예. 여기요? 예. 주세요. 제가 주면 돼요. 잠깐만. 어, 손가락도 먹으려. 야, 이거만 줘. 귀엽다. 야, 내 거 왜 봐? 말을 살지마. 얘는 먹다가 왜 뱉어? 끝까지 먹어야지. 이거 초등학생만 공짜로 탈 수 있대. 오. 4D 영상관? 여기서 영화 볼 수 있나 보다. 미운형? 안 하나? 비격 진천네. 4D 영화관만 있었어도 볼만했을 텐데. 백제 군사박물관. 이거 복제품이겠지? 모자가 썩 이쁘진 않네. 아, 갑옷 고증 잘못됐어. 이거 완전 엉터리 고증이네. 성곽 전투 체험? 여기 올라가게 돼 있는데? 뭐 이거 보라고? 꼴랑 이거 보라고 만든 거야? 허술하네. 뭐야? 여러분 지금 서기 660년 백제시대. 에이, 고증 엉터리야. 무슨 왕이 소를 타고 다니냐? 탈모? 아, 죄송합니다. 여기서 드론이나 날려야겠다. 바람이 좀 불긴 하는데. 이곳은 황산벌 전투에서 전사한 계백 장군의 무덤이 있는 박물관으로서 저처럼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조차도 볼만한 게 없어서 두 번 다시 갈만한 곳은 아니었습니다. 아, 이거 저작권 때문에 못 쓰겠네. 여기서 3,000원 무료. 네이버 블로그에 낚였어. 두 분이요? 세 분이요? 세 분이요. 네, 가지고 있어요. 네. 다리가 흔들리네. 더 많이 흔들리는 것 같은데? 예산보다 더 많이 흔들리네. 이게 길어서 더 흔들리나 봐. 예산보다. 여긴 바닥이 또 뚫려있어.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은 여기 절대 못 오겠다. 외가리 높이도 엄청 높네. 와, 날씨는 좋다. 바람도 시원하게 불고. 호수가 넓기는 되게 넓다. 여기가 아마 저수지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인 거로 크다고 들었는데. 스카이 가든 딱 중간인가 보다. 근데 이거 관광 목적 외에는 실용성 진짜 전혀 없는데? 저기서 걸어서 가면 되는데 굳이 여기다 다리를 만들어갖고. 여기는 밤에 오면 이쁘겠는데 낮보다? 야경이 이쁠 것 같아. 이거 다 조명이잖아. 밤에 다 불빛 켜갖고 하면은 이쁠 것 같은데. 근데 여기 끝까지 가면은 또 다시 돌아야 되잖아. 뭐 거의 1km를 걷는 건데? 여기서 빠꾸 하겠습니다. 빽! 1km 걸었다, 1km. 여기서 드론 날리겠습니다. 아쉽게도 길이 600m 탑정호 출렁다리에서의 분수쇼를 보지는 못했지만 이곳 또한 두 번 다시 갈 만한 곳은 아닌 것 같네요. 재미있게 보셨나요? 이상으로 논산에서의 재미없는 여행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